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마트 주인께서 매출이 급감함에도 불구하고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계셔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하흥망은 필부유책이라. 천하가 망하는 것에는 필부 보통 시민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내가 독립운동은 못했지만은 불매운동을 통해서 아베의 발칙한 도발을 반드시 물리치겠다, 이런 애국심을 가지고 열심히 동참해 주시는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아베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배제한 것은 총칼 대신에 경제를 앞세운 제2의 침략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베 정권은 반도체 핵심 3개 분야 수출 규제에 이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는 그런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은 한일 새로운 미래를 파탄내고 한일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면서 일본 정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다. 맞습니까? 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일본의 경제 침탈은 강제 징용자 배상에 대한 명백한 보복 조치입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과거사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가깝게만 하더라도 17년도에 부산시에 있는 일본 영사관 앞에 이 소녀상이 설치됐을 때 일본이 한일 통화 스와프를 중단해버렸습니다. 이번에도 G20 끝나자마자,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전격적으로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은 바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일 관계를 65년의 불평등한 관계로 지속시키고자 하는 속셈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 65년 협정의 가장 불평등한 요소 두 가지가 바로 위안부 문제와 또 징용 노동자들 피해 배상 문제입니다. 이런 일본의 의도를 좌절시키고 이제 중견국가의 위상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존중하는 새로운 한일관계로 반드시 전환시켜 나갑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수출 규제는 또 일본의 초조함을 반영한 것입니다. G7에서 G20으로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 2위의 자리를 중국에 빼앗기고 바로 턱 밑까지 대한민국이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핵심 부품, 핵심 소재, 그리고 수소자동차 이런 첨단 기술을 배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추격을 따돌리고자 하는 발칙한 꼼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안보적 조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북아
안보 틀을 흔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의도까지 포함되어 있는 매우 철치밀하게 준비된 전략적 도발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대통령과 5당 대표 면담 때 회의 때 만약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면은 그것은 곧 안보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만큼 지소미아를 즉각 파괴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도 이 안보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일본에 정확하게 우리 정부가 맞대응해야 된다.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훨씬 높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우리 정부가 저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치권도 이제 한 목소리로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회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이분들은 지소미아를 파괴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경제위기를 안보위기로 확장시킬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 대한민국 염려보다 일본 염려를 먼저 하는 이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야당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경제위기를 안보위기로 비화시키고 있는 게 정의당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아베 정부죠, 여러분? 그리고 한미동맹을 해칠 거라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동맹은 각국의 국익을 상호 존중하는 토대 위에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미일 군사공조, 안보공조를 해치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정의당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아베의 정권이죠, 여러분? 네. 이 정도 여러분들 확고한 의지를 믿고 저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힘 모아서 아베의 저 발칙한 도발을 좌절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